중리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중리는 공자님의 자예요. 공자님 하신 말씀이란 뜻이에요.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중용이요 군자는 중용의 덕을 실천하고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소인은 중용의 덕에 반대로 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중용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있지요. 중용이라는 것은 불편, 치우침도 없고 불의, 기댐도 없고 무, 과, 불급, 지나침과 모자람도 없는, 그지? 모자람도 없이 평상지리, 평소에 늘상 하는 도리다. 중용을 다 이제 요약한 건가요? 저기에서 중과 화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아서 한자로 풀이한 거지. 중용이라는 것은 불편, 불의, 무, 과, 불급이 용자를 밑에 풀이한 게 평상지리겠죠? 여기 중자는 불편, 불의, 무, 과, 불급 이게 중이고 밑에는 용자를 풀이한 거지. 중용이라는 것은 치우침도, 기댐도,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으면서 평소에 늘상 할 수 있는 이치니 내 천명소 당연이니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늘이 명령하신 당연한 것이니 천명지 성이라 했잖아요. 저기에서 말한 정미지 극치하라 그것은 아주 정밀하고 은미한 것의 극치를 말한 것이더라. 그게 바로 중용이더라 이거지. 유 군자야 위능 체지요 소인은 반시라. 오직 유자를 쓴 게 의미가 깊지요. 오직 군자의 덕을 지닌 그런 군자라야만 능이 체지. 이 체지 할 때 지자는 중용이지. 그 중용을 체득할 수가 있고 체득이란 게 뭔지 알죠? 몸소 터득하는 것이 체득이에요. 체득할 수가 있고 소인은 반시라. 소인은 이 반자는 이 반대. 이 시자는 이 시자야. 이러한 중용의 도에 반대로 나가더라 이거지.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요?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의 시중이요. 군자가 중용을 실천하는 것은 군자의 시중. 군자가 됐다는 걸 할 때 이거 군자예요. 군자이면서 즉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시중 시시각각으로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는 거지. 그게 시중이랬지요. 시시각각으로 맞게끔 처리하고 소인지 반중용냐는 소인이 중용과 반대된다라는 말은 여기는 반자가 없지만 그래야 말이 되겠지요. 보위에서 반시라고 했으니까 소인이 무 기탄냐니라. 소인의 마음, 소인배들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여기는 아까는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때에 맞게끔 했다겠는데 밑에는 소인의 그 조그만고 좁고한 편협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기탄, 꺼릴 기자 꺼릴 탄자요. 우리 기탄 없이 말해봐 그러잖아요. 숨김 없이 꺼리낌 없이 말해봐 할 때 기탄이란 말 쓰는데 이렇게 써요. 이 사람은 그런 소인의 마음은 결국엔 뭘까요? 저에서부터 거슬러 가면은 인심, 그지? 인욕, 그것이 욕심이 그득 찼으면서 행동과 말도 거침없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용의 도리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거죠. 왕숙본에 작 소인지 반중용냐 하니 여기는 소인지 중용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왕숙본, 즉 왕숙이라는 분이 지니고 있었던 그 텍스트 거기에는 소인지 반중용, 반자 한자가 더 들어가게 쓰여 있었다는 거지. 근데 정자역 이위연일세 정자가 또한 이위연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금종지하느라 나도, 주자인 나도, 그지? 그분들 두 분의 견해를 따라서
반중용, 이 반자를 넣어서 풀이를 하겠노라. 그 말이죠. 금종지다. 그 말은 이제 그것을 따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의 시중 할 때 그거를 풀이하는 말이죠. 군자지 소이위 중용자는 군자가 중용이 되는 소이는 소이라는 건 그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까닭 그런 뜻이거든요. 군자가 중용이 되는, 즉 중용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이기유 군자지덕에 그가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능히 수시이 처중냐. 일단 거기 군자지덕이라는 그 덕의 핵심이 있어요.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능히 수시이 처중,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처중, 이 처자 밑에 상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는 고처자가 아니라 그 처리할 처자예요. 처중, 처리하는 것이 중자도 맞을 중자야. 그때그때에 딱 맞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군자지 중용냐는 이렇게 말한 거라 해야지. 무엇 때문에요? 군자의 덕을 지니고 있으면서 시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반면 소인지 소이 반중용자는 소인이 중용에 반대로 한다라는 그 이유는 이기유 소인지심이 우무소 기탄냐라. 그가 그 소인이 소인의 마음을 지니고 있어. 약간 덕이 아니라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 기탄할 바가 없이 함부로 해. 꺼릴 기자, 꺼릴 탄자는 사실은 꺼려서 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지만 조심한다는 뜻도 있지요. 저걸 꺼려서 좀 서서히 조심한다는 뜻이 있는데 꺼리고 꺼리는 바가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하더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한 중자가 참 어렵지요. 중자를 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 중무 정체하야 대개 중이라는 것은 정체가 없어. 정해진 체가 없단 말이죠. 요게 중이야라고 딱 내세우지 않는다 이거야. 그건 뭐예요? 수시 제한이. 따를 숫자, 대시자. 때에 따라서 있어. 때에 따라서 그때에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이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 장수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 장수에서는 이럴 땐 또 이렇게. 다르지? 그러니 시인의 평상질이라. 그렇잖아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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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 거기에 맞게끔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상질이지. 여기서 했던 걸 갖고 거기 가서 그대로 하려면 그건 평상질이가 아니지. 위치가 바뀌고 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뭐가 되죠? 각주부검이 되지. 그렇잖아. 여기서 이렇게 했던 게 맞았는데 저기 가서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각주구검이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거기 가서 칼 찾는 격이니까. 그것은 바로 중이 아니고 평상지리가 아니더라. 군자는 지기 제약으로 군자는 그런 것들이 중용의 덕, 중용의 도가 지 기재야. 그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나의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성정에 있다는 걸 알지. 그것은 어디서 받았다고? 하늘로부터 받았다 했잖아. 천명지위성이니까. 군자는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능기근불도 보이지 않는 자리, 즉 이 감정이 표출되기 이전의 상태에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개근이지요. 개신호 기소불도하며 공구 기소불문이다. 그 말 있지? 개근불도하고 보이지 않는데도 삼가하고 경계를 하며 공구불문, 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조심하고 삼가해서 무시불중. 때에 따라서 맞지 않음이 없고. 그렇죠? 모든 일을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조심조심 정말로 그렇게 처리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지고. 그 말이죠. 소인은 반대로 그 소인은 불지유차즉. 이것이 있음을 알지 못해. 소인은 항상 뭘 합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죠. 내 탓이라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잖아요. 소인은 불지유차. 소인은 이것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욕망행. 사자는 함부로 사자예요. 욕심은 욕망이지. 욕망을 함부로 펼쳐서 망행, 행동도 함부로 하지. 함부로 하다 보니까 무소기탄. 꺼릴 바도 없고 조심할 바도 없게 되더라. 그러다 보면 중용의 도리에서 반대로 가더라. 그 말이죠. 오는 제2장이니 오른쪽은 두 번째 장이니 차하 10장은 여기부터 밑으로 10장은 10장은 개론 중용하야. 다 중용에 대해서 토론하여 논의하여 아니면 이제 기술해서 말이죠. 이석 수장지 의하니 그 수장 제1장이죠. 1장의 의리를 석 해석했으니 문수 불촉이 의실 상승자라. 글은 비록 촉 우리 접촉 이런 말 하죠. 접촉이라는 게 뭐예요? 연결된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글이 비록 연결되지 못하고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의실 상승자라. 그 의미는 실제로 서로 이어져 나가고 있더라 이거죠. 변화언 용자는 그 앞에서는 중화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치 중화면 천지 위연하면 만물 유건이라 치 중화 했는데 여기는 중화라고 하고 중용이라고 딱 나왔네 이제. 그죠? 그러니까 화를 변해서 용이라고 말한 것은 유시왈 유시기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이 성정 언지즉 왈 중화요 이 덕행 언지즉 왈 중용이시라. 성정으로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중화라고 말하고 덕행으로 말을 할 것 같으면 중용이라고 말한다라고 유시가 말했는데 이것이 그 증거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주자 당신이 결론 지은 거죠. 그러나 중용지 중에 중용 속에 실제로 중화의 의리가 겸비가 됐더라. 그 이유 알겠어요?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 중화하고 중용. 근데 거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성정으로 나누어서 말할 때는 성품에서 발휘돼서 나온 것을 중이라고 할 수 있고 그죠? 감정이 잘 적지적소에 잘 맞춰 나가는 걸 화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정으로 말할 때는 중화라고 말해야 되겠지. 그러나 덕행, 덕은 뭐죠?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다지고 다져서 만들어진 거고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위잖아. 그렇게 말할 땐 그 늘상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중용이라고 말할 수 있지.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곰곰이 생각해서 얻어야 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중리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중용자는 불편불의 무화불급이 평상지리니 내 천명소 당연이니 정미지 극치야라. 유군자야 위능체지요 소인은 반시람. 군자지 중용냐는 군자이시중이요 소인지 반중용냐는 소인이 무기탄냐니라.
왕숙본의 작소인지 반중용자라하니 정자역 이위연일세 금종지하누람 군자지 소이비 중용자는 이기육 군자지 덕이 우능수시 처중야옵 소인지 소이 반중용전은 이기유 소인지심이 무소 깃탄야람 개충무 정체하야 수시 제하니 시내 평상지리야람 군자는 지기 제악으로 능킥은 불도하고 공구불문이 무시불중이요 소인은 불지유처즉 사용망행이 무소깃하느니라. 운운제 이장이니 차하십정은 개논중용하야 이석수장지의하니 문수불초기 의실상승야람 변화언용자는 유시발 이성정 언지즉 말충화요 이덕행 언지즉 말충용이시야람 연이나 충용지 중에 실겸 충화지의하니람